세수가 등비 수요일 이룬다 그러면 생각해 볼수 있는 게두 가지 방법일 텐데, 등비 중앙인 B 제곱은 ACA요라는 형태로 가든지, 아니면 A는 그대로 A로 두고, B를 AR이라고 두고, C를 AR 제곱이라고 두고 풀 수도 있죠. 얘는 변수 개수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만, 얘를 이렇게 바꾸게 되면 ABC가 A와 R로 표현이 되는 변수가 두 개로 좀 줄어드는 효과는 생깁니다. 그래서 가 조건에 의해서 ABC를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하고, 나 조건으로 가보면 AB를 곱하면 AB는 A랑 AR 곱하니까 A제곱에 R이 되고, 얘가 C랑 같대요. A의 R 제곱이랑 같대요. 그럼 A 한개 약분하고 R 한개 약분했더니 A랑 R이랑 같다라는 관계식을 얻었습니다. 그럼 B는 A 제곱되고 얘는 A 삼승되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. 그럼 다로 다시 가서 A는 A 하고요. 3B는 3의 A 제곱하고 C는 A 삼승하고 그 다음 마이너스 3이 넘어와서 더하기 3 이런 형태. 인수분해가 되겠죠? 위에 묶어보면 A 제곱에 A 더하기 3, 그 다음 위에 묶어보면 A 더하기 3인데, A 더하기 3으로 묶으면 A 제곱에 더하기 1이 0이 돼요. 실수니까 이거 0 안됩니다. 그래서 A가 마이너스 3이 돼야 되고, A가 마이너스 3이 된다면 B는 A제곱이니까 9가 되고 C는 A3승이니까 마이너스 27이 되고 ABC 3개 더하세요. 다 더하면 마이너스 21.